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누가 실을 거예요? 네가 실을 거예요? 네, 바로 어제 여기 찾아오느라고 한참 걸렸죠. 요거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여기다 내려놓은 탑이에요. 요 탑을 다시 저 화물차 싣고 다른 곳으로 운반해서 그곳에서 다시 하차할 겁니다. 탑을 하우스에 바짝 붙여서 그냥 너무 잘 났네요. 별 수 없이 약간 비스듬하게 뚫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탑은 하부가 단단해 갖고 쉽게 파손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번에 내가 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예? 내가 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참 됐는데 이거 뭔지. 그죠? 그 당시 옆에 계시는 이 젊은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 지난 기억을 서로 소환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년 전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네요. 물건을 이렇게 삐뚤게 뜨게 되면은 상차할 때도 삐뚤어지기 십상이죠. 삐뚤어진 거 예상해갖고 상차를 하지만 그래도 만족치는 못합니다. 물건은 무조건 똑바로 떠줘야지 똑바로 상차하기가 좋죠. 아니면 내려놓고 다시 떠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니까요. 저 물건이 삐뚤니까 상차할 때도 삐뚤게 돌아가야 되죠. 완전히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게 들어가서 마치는데도 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삐딱한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한 번에 딱 안 맞아갖고 다시 한번 후진을 해서 맞춰 들어가요. 물건 똑바로 떴으면 한 방에 되는 걸. 이제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놓고 이제 다시 차로 운반해서 하차하는 영상까지 조금 빨리 가야 되겠죠.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도 도착은 훨씬 늦게 했죠. 왜냐면 이 차들은 여기서 제2자유를 타게 되면은 바로 그 제2자유로 입구이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자유로를 올라탈 수 없으니까 일반 녹목길로 해서 도로로 나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빨리 왔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콘테이너 하나 도착해 있네요. 3-4짜리 콘테이너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전선이 있어갖고 들어가는데 약간 애를 먹고 있죠. 일단 콘테이너부터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탑을 하차할 것 같습니다. 탑 실은 차도 벌써 와 있네요. 확실히 차가 빠르긴 빠르네요. 저는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콘테이너를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콘테이너니까 발을 너무 깊숙이 안 넣어도 돼요. 일단 가볍잖아요. 36짜리보다는. 이제 이 콘테이너를 들고 앞으로 전진으로 쭉 하우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신호수가 있긴 있는데 신호해 주시는 분이 콘테이너 앞쪽에 있어 갖고 저랑 소통이 안 돼요. 일단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전진부대 출신이거든요. 여기 잠깐 글을 썼지만 전진부대 아시죠? 1사단이요. 파주 쪽에 있는 1사단이요. 제가 거기 전진부대 출신 아닙니까? 하여간 신호수를 저와 눈 마주치는 곳에 위치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호수에 의지해 전진하다가 위에 전선줄이 없어서 약간 콘테이너를 높이 들고 전진합니다. 이러면 제가 시야는 좋아지는데 이게 갑자기 땅이 푹 꺼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처박는 거죠. 예전에 카리프트 그거 장비 들고 이렇게 들고 이동하다가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푹 꺼지면서 앞으로 처박힌 적이 있었죠. 뭐 땅바닥이니까 기계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지게차가 빠져버렸어요. 그때 아주 시급했죠. 깜짝 놀랐어요. 지게차 빠진 거 결국에는 다른 지게차인데 소환해갖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나마 기계 안 망가진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정말 위험해요. 너무 높이 들게 되면은 이 땅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이 땅이 지금 다져지지 않아갖고 지금도 나올 때 빠질까봐 조마조마 했어요. 이런 땅에서는 지게차가 회전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똑바로 들어갔다가 똑바로 나와야 돼요. 그것도 지게발이 저기 무거운 거 들었을 때 발 빼고 나올 때도 땅에 뭐 걸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수평을 잘 봐서 빠져나와야 돼요. 조금 부하가 걸린다거나 그러면은 지게차가 여지없이 빠지기 쉽상입니다. 지금 이 땅은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저 이제 콘테이너 수평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볼 수 있죠. 콘테이너 수평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땅에서는 문만 잘 여닫히면 돼요. 딴 건 보나 마나예요. 문만 잘 여닫히고 흔들리는 거 없으면 돼요. 콘테이너 아주 잘 나졌네요. 이제는 탑만 옮겨 놓으면 되겠는데 탑의 방향을 잘 봐서 들어야 됩니다. 한번 봐서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놓을 수 있도록이요. 저 안에서는 그 탑 방향 변환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탑의 방향을 잡아갖고 들어가야 돼요. 현재 탑의 문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반대쪽에서 떠갖고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뒷문짝은 이쪽에 있죠. 뒷문과 저 옆문을 쓰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이대로 앞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까 콘테이너보다 훨씬 편하죠. 이거는 시야가 좋아갖고요. 또다시 전진합니다. 전진 앞으로. 중간에 오른쪽 하우스 사이에다 놓으려는 시도도 잠깐 있었는데 불가능해갖고 다시 원래 놓으려던 곳으로 갑니다. 최대한 이 탑을 옆에 하우스 벽에 딱 붙여갖고 들어가요. 너무 바짝 붙이면 저것도 찢어지겠죠. 자, 이제 자리 잡고 수평만 잘 맞추면 되는데 요거는 되게 더 쉬워요. 수평 맞추기가 콘테이너보다 작기 때문에 수평 맞추기도 편해요. 지금 요 스티커 보면은 금성 지게차로 되어 있죠. 일산 쪽에 제가 잘 아는 지게차 사무실이에요. 이 스티커를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실제로 만나면 더 반갑겠죠. 못 본 지 한참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쪽 모임 있을 때 또 한번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죠? 이제 자리 잡고 발 뺀 다음에 하나씩 이제 수평을 봐줘야죠. 여기 앞에 쪽은 들어서 발을 빼서 맞춰주고 또 뒤에 쪽도 다시 한번 수평을 봐주고. 간단해요, 수평 보기도요. 작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뤄도 되고 또 잘 망가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작업이 되는 거죠. 마음 편하게요.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가서 잘 놔줬나 흔들림이 없나 한번 확인하죠.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뒤쪽에 뭔가 더 고여줘야 돼요. 지게발 다시 한번 꽂아갖고 살짝 들어줍니다. 저는 되게 간단히 수평을 보는데 그거 설명해드리기가 좀 난해하네요. 직접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드릴 길이 없네요. 수평 보는 건 스스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 되면 뭐 수평대로 들고 다니시면 되고 뭐 또 수평을 볼 일은 없어요. 컨테이너 놓는 분이 봐주시고 또 이분들이 또 수평을 보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굉장히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 안 흔들리고 이거 문만 잘 열리면 끝이죠. 뭐. 별거 없어요. 어쨌든 여기 창고는 저희 사무실에서 500m에서 1km 안에 있어요. 완전히 저희 우리 동네로 이분들이 이제 이사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웰컴 투 승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